청와대의 용산 이전 다 끝난 일이 됐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용산으로 이전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누가 주도했고 또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용산 이전 미스테리.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자라는 차원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오늘 김종대 레이다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여러분들 잠깐 잊고 계셨습니까? 최초로 왁자지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용산 이전과 관련된 뭔가 수상한 흔적이 있다, 천공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상기하면서 현재도 진행 중인 용산 이전 미스테리 다시 문제 제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용산 이전과 관련된 천공의 등장, 육군참모총장 공간 방문, 이런 것들을 기억에는 남아있지만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민태균 대표의 발언,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짚어야 한다, 제대로 따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김종대 의원을 모셨습니다. 네.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날짜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하는데,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일 날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인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요. 네.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던 게 3월 20일 날 대국민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열흘 만에 용산이 대통령 청와대 이전지로 결정이 되면서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네. 자, 그 과정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라는 첫 번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용산 이전에 대한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인수위 구성되기도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건 인수위의 저 주요 업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때 막 인선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수위의 모양도 안 갖춘 상태에서 용산 이전이 먼저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나온 얘기가 단 하루도 들어가 있지 않겠다는 얘기가 그 뒤에 나왔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전격적인 결정이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당시에 그 천공이 이제 하는 말이 그대로 대통령 말에서 반복되는데, 그때 그 인수위에 출근한 윤 당선자가 저 천막이라도 치겠다, 이건 국방부가 결정된 이후 얘기인데,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비를 주니 안 주니 이럴 때 그 유튜브 보면은 천공이 그 전날 천막이라도 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공이 말한 모든 대통령 입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고, 훗날 최재형 목사가 그 천공을 인터뷰한 그 찍은 그 영상을 보면은 자기들은 용산 이전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스터디를 해왔다, 내가 가르쳤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우리가 모르는 비공식적인 사연에서 관료적 절차도 사라지고 정책 결정 과정도 무시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김종대 의원과 레이더를 진행하면서 장림무사 안전병이 주술사 사실상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야, 지어낸 말이겠지라고 했는데, 장림무사 안전병이 주술사는 이미 우리 보통 명사화가 됐고요. 김종대 전 의원이 천공의 갑작스러운 육군참모총장 공간 등장과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하루 만에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용현 당시에 경호차장이었죠. 경호처장. 경호처장이 네. 바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고발되기 직전에 저희 스펙스에서 나와서 했던 김종대 의원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육군 총장 관저에서 사건은 벌어진 거지. 무슨 사건이? TF 장학이 한 분을 대동해서 공간을 둘러보겠다고 찾아왔어.
처음에 이상한 지시가 내려. 총장 공관에다가 그 모든 근무자는 나가라.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나가라. 공관장 한 명만 대기해. 그러니까 거기 천공이 왔다는 거예요? 천공이 왔지. 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내보낸 거구나. 그러니까 보안을 지키려고 와서 한 시간 정도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관장한테 오늘 왔다 간 정보가 새면 네가 생겨. 그때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 국방부 청사 앞에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있어. 여기에 또 나타나. 이봐, 천공이? 그런데 천공만 다녀가면 계획이 다 바뀌어. 참총장에서 그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그게 천공이 다녀간 직후에 일어난. 자, 지금 이게 이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저기 2년 재작년 11월이니까 한 2년 가까이 됐네요. 네. 2년 가까이 됐는데 저 당시에 저걸 하고 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천공이 다녀갔다고 하니까 무슨 청와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것이냐 하면서 바로 이제 고발이 됐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이 조금 무겁지만 제대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저 발언을 하고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게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기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김용현 당시의 TF팀장 조사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김대기 비서실장 조사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죠. 예. 그러면 형식적으로 고발만 하고 실제로 폭로한 당사자는 경찰에 불러서 예. 조사만 하고 예. 실제로 이것을 고발한 사람은 조사까지 하지 않았다. 그렇죠. 뭔가 터져 나오려고 하는 것을 누르거나 오히려 사전에 아예 겁을 줘서 꼼짝 못하게 하자. 이제 이런 계획 또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건 천공도 조사를 안 받았어요. 천공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명예훼손이라면 천공이 나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네. 조사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갔다 안 갔다도 진술 저 언론이건 어디건 거부해요. 저 때문에 기자들이 엄청나게 천공한테 쫓아갔거든. 그런데 네. 거기서도 안 밝혀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그 얘기한 건 두 가지인데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 나타났다. 육군 참모총장 서울 사무소 그건 이제 국방부 영내에 있습니다. 거기 나타났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고발은 관저만 고발했어요. 예. 서울 사무소는 뺐어. 예. 그래서 내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이상하다. 아니 나는 관저보다 서울 사무소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왜 이건 고발장에 빠지냐. 그때부터가 좀 낌새가 이상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훗날 관저 부분만 드립하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이상한 사람이 하나 출연하죠. 이상한 사람이 출연한다. 누굽니까? 네. 백재광 교수입니다. 예, 그것은 네.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중간 결과 발표라고 해야 되겠죠. 백재광이 이제 거기 왔다 갔다 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고 그러면 천공은 왔다 갔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또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아니 안 왔다 갔다 그랬는데 네. 경찰에서는 그 CCTV 검증 결과거든요. 네. 근데 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알게 되는데 무수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네.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경찰청에서 이제 그 공간을 관리하는 육군 본부를 찾아간 겁니다. 출장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육군에서 전부 얘기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왔다 갔습니다. 이러는 거야 또. 네. 그러니까 천공한테 확인을 받았는데 천공은 진술을 안 하겠대. 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 그 일일이 그거 저기 중에 천공 비슷한 인물이 있나 찾아보니까 웬 수염 난 사람이 하나 있긴 있어. 근데 그 사람을 특정해서 보니까 백재원 교수지. 나머지 인원이 누군지 식별 불가능해요. 자, 백재원 교수라고 하는 이제 이 또 단어 선택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역술인 백재권 씨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실제 대학 교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겸임 교수였어요? 제가 서울 사이버 실입대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기 관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네. 관상가죠. 자, 이제 이 정도 하면서 이제 날짜별로 좀 따져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스픽스가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 누가 결정을 했으며 어떤 절차를 거쳤으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조만간에 머지않은 시기에 자료를 다 공개를 하면서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밝힐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상기시키면서 하나하나 좀 저희들이 짚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 후보가 용산으로 이전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라고 네. 공약 발표하는 것이 2022년 1월 27일이었습니다. 관련 자료가 만들어지는 게 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발표를 했느냐면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도 실패를 했는데 왜 이거 당신들은 가능하나? 어. 아니, 경호의 개념이 완전 바뀌었어. 그래서 우리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2022년 1월 27일 날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직접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은 1월 27일 또는 2월 27일, 3월 9일 날 대선 이러면 불과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는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행안들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점인데요. 자,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한 건 대선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네. 그런데 대선 끝나고 언제 뭘 검토하길래 이게 후다닥 바뀌냐는 거예요. 인수위가 출범하기도 전에. 네. 원래 이런 거 검토하라고 인수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같이 바뀌었어요. 귀신같이. 이게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인수위에서는 그때 언론에 나오기를 대통령한테 청와대 저 6개월만 계시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모시겠다. 이렇게 건의까지 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러면서 하루도 못 들어간다. 완전히 어린애처럼 그냥 엎어져 버린 거야, 이제. 이래 인수위도 비상사태인 거지, 이게. 자, 일단 청와대를 이전한다는 것이 한 달 만에 아니요? 열흘 만에? 아니.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아, 이게 그냥 뭐 며칠 만에 우당탕탕 바뀌는 건데. 자, 우선 청와대는 하루도 안 들어간다가 먼저 결정된 겁니다. 네. 이거는 이 용산이고 광화문이고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의 뭐 난 하루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저기 인수위 초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상이 걸린 게 이 집무실 이전 TF라는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있나. 광화문은 이거 저 시내 한복판이고 그건 애시당초 엉터리였고 그래가지고 뭐 몇 개 기관을 쫓아다녔어요. 실제로 여기저기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3월 그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이게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김용현 당시에 이전 TF 부단장이 꽤 몇 군데 장소를 알아본 걸로 돼 있고 그걸 이제 여기저기 자문을 받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경향신문의 박성진 기자예요. 네. 그런데 이 박성진 기자하고 김용현이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했대. 그게 금요일이더라고. 그때 박성진 기자가 아이디어를 낸다고. 국방부로 와라. 용산으로 와라. 이러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듣다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전화가 다시 왔대. 김용현으로부터. 그러면서 박성진 기자한테 어제 얘기한 걸 좀 자세히 설명해봐라. 이래가지고 박 기자가 그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가 바뀌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때가 14일이에요. 이때 이제 윤한홍, 김용현 둘이 국방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수행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서욱 국방장관을 만나죠.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야. 그때가 3월 14일인데 오늘 중으로 3월 말까지 국방부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그래서 일방적 통보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결정되는데 며칠 안 걸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1월 27일 날 청와대를 용산이 아니라 광화문으로 간다고 하고 공약도 발표했고 여러분들께 조만간에 드릴 자료가 3월 9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고 3월 10일 날 기자 브리핑을 하는 브리핑 자료에도 네. 또 광화문으로 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네. 자 그것이 3월 10일 이후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용산으로 바뀌면서 뭔가 그렇죠.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에 천공이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3월 중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3월 중입니다. 그 예. 저 국방부에 통보하고 난 다음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저기 국방부 그 집무실만 문제된 게 아니고 이제 관저도 알아봐야 되거든. 청와대 못 있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무실 따로 관저 따로 알아보는 거죠. 근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면은 국방부의 주요 인사들의 관저가 한남동에 있거든. 그러니까 관저도 내놓으라는 거지 이번에는 또. 그건 그 뒤에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했습니까?
자, 누가 결정해?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런 과정, 급조된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니, 형식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라고 봅니다. 네. 예. 아, 윤 대통령이 뭘 알아가지고 어떻게 사나흘 만에 대선 끝나고 그게 가능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와 관련해서 한 발언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청와대 가면 뒤진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잠깐만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 내가 뭐라 하게 경호고 나발이고 그럼 내가 그거 가면 뒤질라 한데 본인과 좀 뒤진다 하면 가나? 내가 그것이 그 김건희 사모 그 저 안지병이라고 눈 좀 끌어올린 사주를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꽃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그 저 검 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했다 이랬어. 아,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뭐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보니까 15층이니까 그 저 산 중턱에 있는 거 딱 그 청와대 딱 잘 보이대. 자, 김건희 여사가 저런 글 듣고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직무해야 될 것 또는 자 이제 관저 사저까지 다 이렇게 관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자이긴 합니까? 에이, 물론 그런 권한은 없지만은 뭐 이 정부는 김건희가 만든 정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김건희 여사라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청와대 이전에 대한 최초의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육성에서 나오는데 네. 그 서울의 소리에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7시간 녹취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대목이 나와요. 청와대 거기는 안 들어갈 거야. 네. 아, 이 대목이 나온다고. 이건 대선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용산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하지만 거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여사가 단호하게 얘기한다고. 이건 결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7시간 녹취록에는 대부분 여사가 말하면 다 돼.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대통령은 뭐 무식하다 그러고 저기 뭐야, 여사가 다 챙겨야 되는 건데. 그런데 분명히 그때 이명수 기자한테는 본인이 거긴 안 들어가게 될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저 대통령 선거 전에 안 들어가는 건 결정이 끝난 거고, 다만 어디냐 용산이냐 하는 거는 그 이유는 천공이 설명하죠. 천공이 용산이 어떤 땅이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나타나는 땅이다. 그 여의주가 정법이거든. 네. 그러니까 정법 세상이 됐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게 용의 능선이고 그 용의 대가리 그 저 여의주를 물고 나오는 데가 한남동 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논리와 그 구성은 또 천공이 또 상당 부분을 좌우한 거 아니냐. 그러면 여사죠. 와. 자, 실제 이제 권력을 만든 사람이 김건희 여사고 여사가 결정해서 그러면은 뭐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용산으로 가자. 좋습니다. 그까지 어떤 비판을 하든지 어쨌든 일단 알겠고요. 그런데 자, 청와대를 실제 옮긴다고 하면 정상적인 국가에서 정상적인 대통령이 밟아야 되는 과정과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걸 갖다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게 비용 대 효과를 따져보는 어떤 그 절차는 경제성 평가도 있는 거고 또 그걸 통해가지고 이제 국가의 어떤 그 고양되는 뭐 여러 가지 위신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갖다 항목을 다 나눠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기 비용 대 효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죠. 그리고 저기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게 예비비로 간 거거든. 이건 말이 안 돼. 예비비는 이런 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국회 심의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인 국가 사업이 진행되는 거하고 똑같은 절차죠. 국무회의 심의도 해야 되는 거고 국회 심의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들이 첩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 다 정부에서 정한 그 절차를 생략하고 갔기 때문에 훗날 이걸 갖다가 서류를 또 거꾸로 맞춥니다. 결정을 다 끝내고. 네.
그런 게 이제 지난번 여름에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뭐 쟁점이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청와대를 옮기면 그게 불법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위법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실은 이런저런 걸 막 끌어들여 가지고 이건 합법이라고 우기는데 예. 그리고 대선 공약이었다고 우기거든요. 지금도. 예. 아니 그런데 대선 공약이란 뭐든 다 절차도 없이 하는 게 대선 공약이 아니고 예. 그게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인수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인수위는 구성도 되기 전에 결정이 먼저 돼서 끝나고 언론에 발표까지 됐으니까 이거는 뭐 초유의 불법 탈법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청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영린을 건드린 이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절차적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네. 누군가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관저 이전에 대한 얘기는 김건희 특검의 원안에 들어가 있던 얘기예요. 예. 거기에 온갖 불법 탈법 그 공사 발주라든가 뭐 자격 없는 무자격자 또 설계 시방서에 대한 부실 검증, 준공 검사 누락이라든가 아니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돼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많이 드러났고 또 일부는 저기 뇌물 받은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경호처의 부장은. 그런데 그 이전의 결정 과정에서는 그럼 어땠느냐? 요거는 감사 대상에서 빠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감사원 감사는 그 저 의사 결정 부분은 감사를 안 하고 이후에 예산 집행만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쪽 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성역이죠.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지. 결국은 이것도 김건희 특검에 사실은 포함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쯤 지금 들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예비비 쓰고 지금 본예산 편성 관련돼서. 예, 지금 나간 돈만 하더라도 국방부 합참 이전비가 예.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한 지금 500억에서 600억. 예. 예 이사 비용 수십억. 그다음에 청와대 개보수하고 그러는데 또 뭐 지금 뭐 수십억 내지는 100억. 그다음에 저기 또 망 이전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관리 센터라든가 이거 보수 공사. 그다음에 경호처 이런 어떤 그 저 대통령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직원들의 숙소, 뭐 어린이집, 복지시설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조 원이 돌파됐다고 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단위 지금 예산이 나가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보겠습니다. 조단위 예산이 들어간 청와대 이전을 김건희 여사가 의견을 냈고 나는 청와대 못 들어가겠다고 해서 급조된 형태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놓고 모든 서류는 그 뒤에 맞추고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여름에 운영위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들죠. 예. 특히 부승찬 의원이 총대를 맸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답변 나온 답변이 없었어요. 그냥 뭐 시행령 뭐 몇 가지 조문 베껴 와가지고 뭐 이런 대로 했다 저대로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워낙 그 저기 뭐랄까 아주 변태와 엽기의 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꽁꽁 밀봉이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누구도 감사하지 못했어요. 자, 주술적 요소도 상당 부분 개입이 되었다. 아, 이건 100% 주술입니다. 100% 주술이다. 네, 이건 주술이에요. 미신이에요. 미신이고 네. 절차는 아예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네. 예산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해서 그냥 예산을 네.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냥 아예 강행을 해버리고 1조 이상 낭비를 네. 했다. 네. 그래서 거의 강탈을 한 겁니다. 국방부를. 예.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고발당할 때 고발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관저나 집무실 이전을 갖다가 공무수행을 해서 결정한 건데 예. 청공이라는 무속인을 데리고 와서 이걸 관절을 검증했다는 거는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고발 사유예요. 이게. 예.
국가에서 적법하게 했다는 걸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적법이 뭔지를 좀 보자고. 적법이 뭔지를. 네. 그런데 공무원이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그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공무원도 왔지만은 별하별 놈인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게 일부 드러났는데 자꾸 경찰이 저한테 묻더라고. 저기 저 방송에서 개나 소나 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말 그대로 개나 소나다. 예. 전부 저 저기 뭐냐 대통령 부부의 저 네트워크이고 사인들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경찰관이 수사관이 그러더라고. 사실은 우리도 육군본부에 갔다 왔는데 이거 보안시설인데도 하도 떼거지로 몰려와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육군에서도 얘기를 한대. 그래서 천공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가 육군본부 입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김용현 지금 현 국방부 장관이죠. 네. 다 알고 있겠네요 본인은. 아 지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예. 그리고 백재권이 왔다 간 교수가 왔다 간 거를 그러면은 저기 뭐냐 천공 뭐 이런 역술인이 개입했다고 저기 공무원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백재권 씨는 역술인 아닙니까? 네. 이 사람도 역술인이에요. 그러면 천공은 안 되고 백재권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역술인이건 뭐건 무대기로 왔다 갔는데 제가 천공을 찍으니까 놀라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술인이 왔다 갔다는 게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네. 역술인이 실제 왔다 갔으니까. 그런데 긴 수염이 아니라 짧은 수염이 온 거예요. 그게 백재권 교수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근데 백재권 외에도 천공 개나소나 왔다 갔으면 천공도 왔다 갔다 했을 거고 명태균 아직 녹취가 나오지 않죠. 명태균이라고 거기 가지 말라 또는 안 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뭔가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의견을 내고 그것이 급박하게 이루어진 결정 과정의 정말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이제 한다면 이 문제가 지금 드러난다. 이러면 이런 국정농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건 엄연히 육군본부 재산인데 예. 민간인들이 와서 휘젓고 다니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이게 뭐 장소가 맞네 틀리네 하고 무슨 공무원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했지? 저는 100% 여사 사람들이고 무속인이 대다수라고 봐요. 자, 이 문제는 특검 외에는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뭐 방법이 그런데, 없습니까? 부승찬 의원이 이제 국회 진출할 때 1호 공약이 용산 이전 진실 규명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운영위도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침 명태균 씨 녹취록도 나와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설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뭐 특검이든 뭐 수사든 간에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지만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거는 반드시 규명하고 재조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즘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유가 뭡니까? 이제 괜히 말을 해봐야 오히려 역풍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천공이 버티니까 사법 처리를 저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척을 못 시켰던 거 아닙니까? 천공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올 수도 없대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진척이 안 되니까 더 할 말이 없죠. 저를 기소해서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대통령 민정수석실의 한 행정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천공을 갖다가 상당히 그 세게 비판을 하면서 천공 그자가 협조를 안 해서 사법 처리를 못했다 이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예. 아니 그래가지고 야 가서 사정이라도 해서 뭐 한마디라도 들어오지. 근데 천공을 못 건드리거든. 네. 그러니까 할 말을 할 적이 없는 거죠. 천공 정도는 제압하면서 진술은 끄집어 내야 뭐 그 다음 순서가 나가는데. 하이 천공이 뭐 아 얘기 안 하고 갔는지 안 갔는지 입장이 없다는데. 네. 자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 대통령이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한다 발표를 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 날 기자회견 준비 자료에 광화문으로 가기 위한 것들을 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나흘 만에 김용현 처장이 와서 국방부 비워라. 그렇게 하고 인수위가 3월 18일 날 출범을 합니다. 네. 그때도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뭐 갑론을박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밝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20일 날, 3월 20일 날 대통령이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하고 거기에 무슨 판례 같은 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네.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전 과정에서 대선 과정, 후보 발표, 그리고 당선인 때 기자회견 준비까지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까지 광화문이라고 해놓고 결국 나흘 다시 만에 용산으로 바꿔버렸다. 후다닥 바뀌어버렸다. 후다닥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행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우 충격적이고 그 당시에 만약 이게 드러났다면 국민들이 까무라쳤을 건데 네. 하도 요즘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아, 이 정권이 김건희 정권이었구나라고 전제하고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범법의 문제, 권한의 문제, 절차의 문제 이런 거 다 따져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거는 주범이 김건희라고 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확실히 이제 김건희 특검에 이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런 식으로 국가 사업을 하면 나라 절단 나는 거거든요. 지금 국방부가 저 청사 뺏기고 가가지고 일곱 군데로 분산돼 있습니다.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초래된 막대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전부 다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다. 이게 예산 낭비가 한두 푼이고 또 돈으로 저 환산할 수 없는 불평과 이 안보 정책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게 아 지금 그 저 북한 드론에 뚫려 풍선에 뚫려 완전 무방비 상태로 지금 가버렸거든요. 이건 국가의 어떤 그 중대한 위협이 새로 생긴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원상복구해야지. 그 비용도 또 뜰 거 아니야 또. 이거 원상복구 안 한대. 자 민태근 게이트의 핵심이 김건희 여사가 개입해서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 여론대사는 조사는 공짜로 받았다. 그리고 돈 봉투를 또 줬는데 뭐 한 번이었다 두 번이었다 얘기 나오고 금액이 500만으로 지정됩니다. 자 그 외에도 다른 공천 과정에서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 뭐 이런 사람도 개입했다. 뭐 이제 이런 것과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입김이 가장 컸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거꾸로 맞춰지듯이 가버리면서 예산 낭비, 위법 행위 그리고 정말로 비효율적인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어떤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아 이게 참 암담하네요. 어쨌든 지간에 국가의 사업이 완전히 농단이 되고 이러는 게 과거에도 저 이런 식의 어떤 그 저 국가의 어떤 그 사업의 기본이 무너지고 그것도 대통령실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뭐 안보상 재정적 또 저기 뭐랄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저 불법 탈법 이런 것들 따지면 이건 총 집합체입니다 이게. 예. 야, 이거 교과서 같은 사례거든요. 모든 악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책임을 물어도 아마 나중에 제대로 감사하면은 누군가 크게 중형을 받을 일이다. 이거 범법행위거든요. 보수 진보 문제냐, 이게. 민주당, 국민의힘 문제냐. 만약 보수 진영에서도 네. 이런 내용을 김건희 여사의 감 또는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이전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불법 탈법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는 인정해줘야 한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거. 아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그런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거 제대로 기본을 세워놓고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 중에 제일 큰 거 아니에요? 2년 반 동안 지금 무슨 국정농단 네. 국정농단 얘기를 해왔지만 용산 이전과 관련된 지금 일련의 절차나 과정으로 봤을 때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 아닌가요? 아,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엮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국정 파행의 출발선에는 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죠. 예. 이게 모든 국정에 완전히 물기를 갖다가 국가가 완전히 그 저기 퇴행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그 저 기폭제 역할을 한 거고
여기서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후엔 뭐든 내가 마음대로 한다. 또 여사가 내가 법조 카르텔이고 정치 카르텔이고 주물러가지고 여사가 국정을 통제한다. 이 저 출발선이 여기서 그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 과정을 본 사람은 여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것이 바로 용산 이전 과정에서 이 짧은 기간에 이 큰 국가적 대사를 주술적 요소에 의해서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 윤석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그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봤을 것이며 그겁니다. 또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과 실행에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걸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누구한테 줄을 서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드러났겠죠? 네. 당연히 내부에서 반대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전하는 건 좋으나 광화문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공약한 바가 있으니까 이거 검토돼야 됩니다. 두 번째 설사 그렇게 맞지 않다면. 그렇게 건의를 했지. 건의를 했죠. 건의를 해도 건의가 와서 다 무너뜨리지. 건의를 했는데 건희가 와서 뭉개버렸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일단 청와대에 들어가서 6개월은 1년 정도 있다가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국민적 설득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루라도 못 들어가니까 빨리 정하라. 그때부터 국방부 청사를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군사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3월 14일 날 가서 3월 말까지 다 비워라. 미친 거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국방에 대해 잘 아는 김용현이 그랬다는 데서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아니 저런 위험한 자가 있어요? 저런 위험한 인물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엄도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저런 짓 또 서슴치 않고 했는데 딴 짓은 뭔도 못했겠냐고. 아니 자기가 한때 몸담았던 기관 아닙니까? 국방부 합참원. 예. 아는 놈이 이런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고 진짜 위험 인물이다. 김종대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규정을 해주셨는데요. 청와대 용산 이전 결정 과정이 김건희 정권의 출발이다. 그러고 나서 인수위가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인수위에 누가 주도를 합니까? 자, 이것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권력, 힘, 중심이 누구에게 있었냐? 김건희 여사다.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최근 나와서 용산 이전 전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우리 지금 다 했는데 무슨 시비를 거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죠. 아니 그러니까 뭐 광화문 이전을 저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절차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절차를 다 뭉개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광화문이 아니라 용산이에요? 공약하고 또 안 맞잖아요. 무슨 공약에 용산이라고 써 있어. 공약에는 광화문이라고 써 있어요. 광화문이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화문으로 못 가면 이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수위 출발도 전에 용산이건 어디건 간다고 먼저 결정해 놓고 거꾸로 맞추니까 이게 무슨 공약 이행입니까? 공약은 공약 이행을 하는 위원회가 있고 다 법적 절차로 해서 가는 거지. 그럼 공약한 건 다 합니까? 다 해요?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이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는 공약은 왜 이행 안 해? 네. 지금 뭐 아직도 벌정이 살아있는데 그런 거 한두 개입니까 지금? 그래서 원 전 장관이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뒤에 정말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해서 1월 2일 날 최초 입안, 1월 22일 날 자료 완성, 1월 27일 날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청와대 이전 발표, 그때는 광화문이었습니다. 3월 9일 날 당선되고 3월 10일 날 기자회견 자료의 답변지에도 광화문 이전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3월 20일 날 대통령이 용산 이전이라고 정격적으로 발표를 했던 그 과정, 열흘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 극장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 밝히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왔는지에 대한 거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밝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아닌대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자료, 육성, 정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선 캠프의 자료까지 종합해보고 또 인수위가 출범했을 때 그 시점에 과연 용산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면 누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한 정말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를 누가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 먹으면 밝힐 수 있겠죠. 아니 그럼요. 아 이제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하다 보면 누군가 바른 말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우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예. 국방부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또 용산으로 들어간 분 또는 용산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인수위에 참여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알겠죠. 그래서 질문을 두 가지로 줄이겠습니다. 좁혀보겠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했습니까? 누구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두 번째 질문. 그 과정이 정당했습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료, 국가의 대사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 어떤 자료와 절차와 합의를 했던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좁혀서 보더라도 용산 이전의 미스터리는 풀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좀 찾아주시고 네. 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각오를 한번 다져주시죠. 글쎄 이런 얘기를 2년 전에 딱 한마디 했는데 고발당하잖아요. 네. 지금 더 센 얘기를 이렇게 막 김건희가 했다 뭐 이런 얘기 떠들어도 이젠 고발 안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뀐 겁니다. 2년 만에. 예, 이제는 국민들이 이런 의혹 얘기에도 당연시 듣기 때문에 예. 이젠 고발도 안 들어가요. 저기 그때는 말 한마디만 해도 들어왔을 때요. 예. 예. 그런데 아직 기소도 안 당했습니다. 자, 이게 그 저 누가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기는가? 이거는 이미 판가름이 났어요. 이제 여사의 겨울 왕국입니다. 빨리 이 겨울이 지나가는 것만이 해답이다. 그러고 나면 순리대로 진실은 밝혀진다. 이 점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방송은 김종대 레이더에서 김종대 의원과 그리고 저 또 다른 몇몇의 인물이 직접 등장하면서 용산 이전 미스터리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내보이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그 잘못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시간 좀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김종대 레이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는데요. 기대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는 그 장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스픽스는 지금도 105만 명을 넘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저희 방송 다른 분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손잡고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저희들 대구 한우회식 명소 경성한우 대구에 계신 분들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자주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만날 수도 있습니다. 경성한우에서 올 겨울에 가족, 친구 그리고 직장의 회식은 함께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김종대 레이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